올해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 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 상승률이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월세 거래 12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월세는 69만 원으로 전년 동월 56만 원에 비해선 24.3% 올랐고 2013년 8월 49만 원에 비해 4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80.2%로 올라 가장 높았고 강북구, 금천구, 동대문구, 용산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9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가 채무가 한 달 전보다 14조 5천억 원이 늘어 1,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 대비 64조 4천억 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에 근접했습니다. 또 나라 살림은 68조 원 적자로 한 달 전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지만 정부의 연간 전망치인 58조 2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추석 명절 전후로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제도전 특별자금 등 직접 대출 1,500억 원과 일반 경영 안전자금 등 대리대출 1,500억 원을 집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제도전 특별자금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해 재창업 초기 단계 기준을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완화하고 폐업 기업의 매출 실적 기준도 휴업 중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